이야기들 시작합니다. 동요 안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소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함께 만드는 과정이 즐겁고 의미가 있었습니다. 나는 39살에 후배 교사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. 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실습을 갔다가 지금 과학 지식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. 네. 나와서. 나는 2학교를 나와서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을 겁니다. 오, 꿈이 큰데. 아, 좋았습니다. 기대할게요. 장난 안 돼. 안전 조심. 산타 할아버지는 안전 지키며. 산타 소방관 아저씨. 랄랄랄랄랄라 둘 셋 넷.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한 춤과 노래를 공연하였습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떨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나기 힘든 예술가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어 더 재밌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지역의 다양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. 생각보다 사람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초등학교 시절 멋지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.
아름드리 예술교실의 이야기는?